사라진 타임캡슐. 아무래도 타임캡슐에 넣어둔 소원을 바꿔야겠어. 어? 사라졌잖아! 이건 공룡 발자국인가? 그럼 공룡이 타임캡슐을 꺼내간 거야? 안 돼! 그 안에 소원을 적은 쪽지랑 소중한 물건들도 들어있는데. 렉스한테 얼른 찾아달라고 해야겠어. 렉스, 나 조이야. 안녕, 조이야. 무슨 일이야? 렉스, 여기 숲속 입구인데 공룡들이 나무 밑에 묻어둔 타임캡슐을 꺼내간 것 같아. 공룡들이? 응, 나무 주위에 공룡 발자국이 있거든. 단이랑 준이랑 금방 갈게. 잠깐만 기다려. 응, 알았어. 렉스, 출동! 단이, 출동! 준이, 출동! 조이! 렉스, 여기야, 여기! 준이, 발자국을 분석해줘. 알았어. 타임캡슐을 꺼내서 가져간 거야? 응, 앤디와 루카스랑 같이 묻었거든. 하얗고 동그란 알처럼 생겼어. 알처럼 생겼다고? 다니, 이것 봐! 발자국 모양은 새처럼 뾰족한 것 같고 개수는 3개야. 그건 바로 육식공룡이란 소리군. 맞아, 초식공룡은 보통 넓고 둥글거든. 아하, 그런 거구나. 응? 저건... 깃털이잖아. 범인은 항상 증거를 남기지. 깃털을 가진 육식공룡이 틀림없어. 좋았어, 그 공룡을 찾으러 가보자. 응, 우린 이 주변을 좀 더 찾아볼게. 이것 봐, 발자국 모양이 비슷해. 무슨 일이지? 트로우돈이잖아. 혹시 우릴 보고 도망치는 건가? 트로우돈이라면 깃털이 있는 육식공룡. 가자. 딱 걸렸어. 조이의 타임캡슐을 훔쳐간 거 맞지? 무슨 소리야, 훔치다니. 그럼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야? 이거? 공이잖아. 미안해. 우리가 착각했나 봐. 혹시 저건 내 타임캡슐? 잠깐 멈춰! 기다려! 지금 안고 있는 그거 말이야. 뭔지 좀 봐도 될까? 이걸! 안 돼! 빼앗아 가려고! 타임캡슐이 틀림없어. 잠깐만 보여줘. 싫어! 이건 안 돼! 거기서! 렉스, 범인을 찾았어! 오비랍토르? 거기서? 뭐야, 범인은 오비랍토르였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난 가져간 적 없어. 무슨 일이지? 조이, 무슨 일이야? 안녕, 루카스. 그거 뭐야? 이거? 타임캡슐이잖아. 타임캡슐? 그럼 네가 타임캡슐을 가져간 거야? 내가 피규어를 깜빡했고 타임캡슐에 안 넣었지 뭐야. 오비랍토르, 정말 미안해. 나를 타임캡슐로 오해했어. 우리도 미안해. 근데 왜 알을 들고 있었던 거야? 둥지 근처에 공룡들이 많이 다녀서 위험해서 옮기려던 중이었는데. 아하, 그랬구나. 그렇다면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오비랍토르, 이제 안전하게 알을 지킬 수 있을 거야. 응, 우리가 자주 순찰 돌 테니까 걱정하지 마.
모두 고마워. 쉿. 어? 쉿.